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진미채 간장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어린이용이거든요. 제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오늘은 진미채 100g 준비했거든요. 여기다가 팬에다 넣고요. 그냥 살짝만 이렇게 열을 가해서 소독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한번 몇 번만, 굳이 뭐 노릇하게 안 볶아도 돼요. 그냥 열만 가해서 이게 진미채가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만져보시고 따뜻해졌으면 접시에다가요 덜어놓고요 거든요. 올리고당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두 스푼 넣고요. 찐 간장은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약간만 넣을게요. 땄거든요. 많이 넣으면 물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줍니다. 물은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일게요. 물 넣는 게 졸여져서요 다시 이렇게 거칠해지거든요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금방 식거든요. 진미채가요 너무 긴 거는 좀 잘라주시면 돼요. 혹시 아이들 먹일 거면 저는 이렇게 더 잘게 자르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도 너무 잘게 자르면 또 음식이 또 볼품이 없으니까 너무 긴 것만 잘라주겠습니다. 너무 길면 먹기 불편합니다. 묻혀주겠습니다. 마늘 안 넣으셔도 돼요. 마늘을 또 넣고 무칠 때도 있는데요. 마늘 안 넣고 이렇게 순하게 무치놓으시는 게 이렇게 두고두고 먹었을 때 좋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통깨만 뿌려주겠습니다. 참기름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. 양이 작으니까 조금만, 두 방울 정도만 넣을게요. 이게 진미무침 양이 적어서 참기름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어린이를 위한 간장 진미채 무침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